신학교 마치고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. 신학을 복수를 전공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회복지를 해야 될까 큰 고민을 하게 돼요. 그 고민의 시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교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다른 청년 오빠를 통해서 저에게 기타를 좀 선물로 주셨어요.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는 너가 예배 인도자라고 들었고 계속 그쪽으로 사역을 할 거라고 들었다.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너한테 기타를 주라는 응답을 받았다. 그러면서 주는데 제가 마침 예배 마치고 아직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. 근데 그 오빠 그냥 대화하면서 아,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그런 예배 사역자로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. 그래서 그 기타를 갖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다녔죠. 좀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길도 못 정하고 뭐 직업도 없고 그렇다고 사역을 제대로 할 것도 아닌 애가 꿈도 없는 애가 뭐 사역만 하고 다닌다면 제 안에 조금 민망함이나 주춤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.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서원을 했을 때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 확증된 거고 다 하나님께서도 또 이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.